지금은 자세히 하는데 좀 있으면 전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 적응을 하는 단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theory는 알아요. 근데 practice를 못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그냥 강의 노트 놓고는 아 여기 베이즈 디어렘이죠. 여기 뭐 토탈 프로바빌리티죠 하면서 탁탁탁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공부를 좀 해요. 안 그러면 강의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하면 뭐예요? 금요일마다 보충 수업이에요. 보충 수업에 보충 수업에 보충 수업에.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니마이즈 뭐라고요? 파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 관측 구조, 그렇죠? 여기 아까 델타 오브 y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어느 값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 아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일단 얘는 무시하고 아까 어떻게 됐었죠? 기억납니까? 베이스 디어렘. 이렇게 됐죠? 기억하죠? 밑에 거는 안 썼어요, 굳이. 왜 안 썼는지는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y가 주어졌죠 지금. 각각의 y에 대해서 찾잖아요. 델타 오브 y를. 분모가 똑같아요. 중요 안 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0이 아닌 이상은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결국 이 값이 크냐? 이 값이 크냐에 따라서 어느 걸 1로 줄 것이냐 0으로 줄 것이냐가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봐요. 여기서 얘랑 얘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으면 여기 1이라고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죠. 크냐 작으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들끼리 묶고 얘들끼리 묶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높은 녀석의 conditional density를 위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1일 때 를 위에다 쓰고 세타 0일 때 아래로 썼지만 사실은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뒤집히는 거예요. 아래 위가 여기도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부등호를 잘 보면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likelihood ratio라고 해요. 들어봤죠? 어디서? 네. 그래서 likelihood ratio를 구해요. 관측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에서의 likelihood ratio를 구해요. likelihood ratio는 density function의 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값이 어떤 threshold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크다는 얘기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상수를 대비해서 그럼 1이고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의미가. 이게 interpretation이에요. 봐요. 이 룰을 아까 점점점 여기 점점점 있죠 말로 그거를 리라이트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새로운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죠. likelihood ratio test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RT라고 해요. likelihood ratio test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또 이 문제에서는 특히 어떻게 돼요? 이게 가오시안 덴서티들이죠. 그래서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물딱조물딱 계산하면 놀랍게도 결론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노트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 가오시안 덴서티가 하이퍼테시스 1일 때는, 예를 들면 뭐 has일 때는 min이 이거고 tails일 때는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산이었죠. 베리언스가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거를 그리면, 즉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고 그게 뭐보다 크냐 작으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항상 어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으로 나와요. 뭐가? 경계가. 잘못 그렸네.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직한 어떤 것. 그런데 이 직선이 prior probability들이 있죠. p랑 1-p였잖아요. 그 p값을 0에서 1까지 바꾸면 얘가 움직여요. p가 2분의 1이면 어딜 것 같아요? 딱 가운데 나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가우시안이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같아서 그래요. 다른 덴서티거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다르면 보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칼같이 half space, half plane이죠. half plane 이렇게 쪼개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의 디스조인트한 셋으로 디스조인트한 감마 1과 또 디스조인트한 것끼리 감마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오시안이라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그잼플을 공부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좀 체계화할 거예요. 제너럴라이즈를 해야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심플리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너럴 디어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잘 이그제민을 해요. 어떤 특별한 경우? 여러분이 이그제민을 할 수 있는 놈으로. 알겠어요? 아까 봐요. 아까 제가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 곱하기 1 마이너스 델타 더하기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 곱하기 델타 해놓고는 이거 어떻게 델타 정하죠? 그랬더니 그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5x 더하기 41-x 그러면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잖아요. 스페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는 심플리파이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확률 대신에 그냥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리파이 한 다음에 다시 복잡하게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페셜한 걸 배웠냐면은 그 바이너리였어요. 세타가 0이나 1이냐 테일즈냐 헤즈냐. 그렇죠? 파라메타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파라메타가 헤즈냐 테일이냐 이런 거였죠. 이런 거를 바이너리 테스팅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이너리 특히 가설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너리 하이파서시스 가설이에요. 바이너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트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여기는 원투를 썼는데 이 H 해놓고 콜론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이파서시스 1에서는 오브저베이션이 이런 걸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versus 여기다 vs 이렇게 쓰죠. versus 이거 대 뭐 할 때 그렇죠. versus는 v.s.이라고 안 그러고 vs. 이렇게 써요. 잊지 말아요. 논문 쓸 때 나중에 이상하게 갖고 오면 이제 푸시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이퍼테시스 2예요. 알겠어요? 두 개 딱 있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M-ary, 사실은 이게 바이너리다면 뭐예요? 세 개는 터널이라고 해요. 터널이. 네 개는 과터널이. 그 다음 묻지 말아요, 나보고. 그래서 M-ary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저는 많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M-ary. M-ary hypothesis testing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Y는 continuous라든가요? 기억이 안 나네. 끝내가지고 갑시다. 예, 네. continuous로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공통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M-ary로 확장해서 하겠어요. 알겠어요? M-ary로. 그래서 봅시다. 자, 빨리. 자, 그래서 M-ary인데 이거 베이지안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베이지안은 처음부터 있었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랜덤 파라메타 테스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이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랜덤 파라메타죠, 지금. 왜? 세타가 0이거나 1이거나 확률적으로 정해졌잖아요. 이제 M이니까. 세타가 1, 2, 3, 4에서 캐피탈 M까지 가능하겠죠. 그 나오는 값이 이제 랜덤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Error probability는 correct probability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잘 지적을 했는데 제가 correct로 착각을 했어요. Maximize probability of correct event. 이렇게 해도 되죠. Minimize probability of error event는. 그래서 correct event는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또는 correct event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뭘 써서 이렇게 바꾼다? 뭘 써서? 소리 내봐요. 뭘 써서 바꾼다? 무슨 디어렘을? 그렇죠.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쓰는데 무엇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브저베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요. 오브저베이션에 대한 파티셔닝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하, 각각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maximize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진도가 막 나가기 시작하죠. 공포에 진료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미안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끝냅시다. 그래서 똑같이 해요. 여기서 이제는 요 파라메타를 도입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써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아까 세타 hat이라고 보면 돼요. 세타 hat equals i. 요거는 세타 equals i.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는 어때요? 두 개의 텀이 있었죠? 썸으로 바이너리라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M개의 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I가 1에서 M까지 변하니까. 근데 그게 어때요? 프로덕트들의 썸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 벡터 내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벡터 내적으로 썼더니 얘들은 디시전 룰이에요. 아까는 순서를 바꿔서 했죠? 똑같아요. 내적은 A 내적 B는 B 내적 A죠? 같아요. 얘는 디시전 룰들에 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Y에 대해서 H1이라고 말할 확률, 2라고 말할 확률, 이제 M이라고 말할 확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요 벡터를 찾는 거예요. 각각의 엔트리는 0에서 1 사이고 얘들의 썸은 1이어야죠. 그런 값을 찾는 거예요. 얘는 주어져 있죠, 이제. Y가 주어지면 prior probability는 주어지잖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머릿속으로 abstract하게는.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얘가 주어졌을 때 맥시마이즈 하는 벡터를 찾고 싶어요. 아영씨? 어떻게 되죠? 요게? 이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어떤 벡터가 이 내적을 맥시마이즈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어때요? 항상 헷갈리면 제가 스페셜라이즈 하라 그랬잖아요. 자, 스페셜라이즈를 해봐요, 얘를. 얘가 예를 들어서 1,0,0,0,0이에요. 그러면 이걸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겠어요? 1,0,0,0,0이죠. 아하. 1,0,0,0,0일 때는 1,0,0,0,0이에요. 그럼 0,1,0,0,0,0이면 똑같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0,1,0,0,0,0,0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0.7,0.3,5,1,0,0,0,0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가진 요 각각이 뭐냐면, 요게 각각의 은행이에요. 알겠어요?
은행 1번, 2번, 3번, 3번에서 M개 은행이 이자율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자율.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1.03, 3% 이자 준다는 거죠. 1.03, 1.07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그래서 1억 원을 여기다가 쭉 분배하는 거예요. 합이 1억이고, 알겠어요? 각각은 0에서 1억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영 씨 비서예요. 사모님, 여기 은행이 M개 있는데 은행 이자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게 분배해 드릴까요? 아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보야, 제일 높은 데는 다 몰빵해. 끝.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예요? 이런 어려운 최적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일상생활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리프레젠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답은 몰빵이에요. 알겠어요? All in.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답은 뭐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답은 몰빵하라. 봐요. 이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으라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아까 세타는 i죠. 이게 파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잖아요. 파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가 맥시마이즈 되는 인덱스 이벤트를 가지는 그걸로 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인터프리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알겠어요, 사모님? 예.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error probability를 minimize하는, correct probability를 maximize하는 디텍터는 M어리로 확장하고 discrete, discrete, continuous, continuous는 안 되죠. 그렇죠? 파라메타는 무조건 discrete예요. 그렇죠? observation이 discrete든 continuous든 mixed든 뭐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뭐가 된다?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decision rule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ap decision rule, map decision rule, map detector, map detector 통신하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니죠.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에러 확률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무슨 에러? 에러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의하는 에러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바이너리로 주어 있는. 이 벡터에서 하나만 틀려도 에러라고 하는 거라 각각에 대해서 에러 확률을 구하는 거랑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bit by bit map이랑 sequence map이랑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써져 있죠.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랑 map detector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ML인데 ML도 많이 들어봤어요. ML detector, ML decision rule. ML은 maximum likelihood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map detector죠. 네, 요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무슨 theorem? Bayes theorem. 근데 주어진 y에 대해서 이건 다 똑같으니까 i를 아무리 바꿔봐야 똑같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그런데 만약에 prior probability 다 같으면 얘도 지울 수 있죠. 만약 같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y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i의 function으로 볼 때 이거를 likelihood라고 했어요. 그래서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prior probability들이 다 같을 때는 map detector가 ML detector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prior probability를 모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ML detector를 써요. 왜냐하면 ML detector는 prior probability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예. 근데 주의해요. 알겠어요? map이 ML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map은 ML일 수 있어요. ML도 운 좋게 map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왜?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맵 얘기를 하려면 파라메타가 랜덤해야죠. ML은 랜덤이 아니어도 정의가 돼요. 알겠어요? probability가 랜덤하면서 prior probability들이 다 같으면 ML이랑 맵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